지난주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한창인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반드시 목표는 있죠. 결승전에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 메달 색깔이 좀 좋은 걸로 나와야 되겠죠. 훈련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의 기회. 8핸드가 있는데 한 핸드가 지고 있으면 7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라인 좀 빠지면 안 들어와요. 라인 좋아요. 선수들의 가장 듬직한 버팀목, 강한 카리스마와 따뜻한 조언으로 팀을 이끄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의 주장 백종철 감독. 로테이션이 없어 지금 로테이션 이제 한 번.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치와 기량을 바탕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조언해주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의 황봉경, 권영일 코치. 결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마시고. 오랜 시간 빙상 위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을 책임지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의 김석현 트레이너. 선수들은 당연히 코칭 스태프들을 믿고 이제 지도하는 대로 따라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지만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로 그 내가 뛰어난 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지도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는 선수들이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장. 차디찬 빙상이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의 열정만큼은 뜨거운데요. 조금 이따가 더블도 연습할 텐데 더블이 각이 이렇게 옆으로 된 걸로 칠 때는 그래 이럴 때 크로스페이스로 치는 거예요. 스태프들의 조언에 따라 스톤을 밀어내보는데요. 호흡이 척척. 백종철 감독의 말 한마디에 금세 좋아진 투구. 그럼 이번에 반대 턴으로 해볼게요. 매번 투구를 할 때마다 상의에 상의를 거듭하는 선수와 코칭 스태프. 선수들의 눈높이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짚어주고 함께 경기에 임하는데요. 하우스에는 이제 스톤을 치고 우리 스톤이 이제 움직이는 각도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두께로 스톤이 맞았을 때 얼마만큼 움직이고 또 그 두께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스톤이 맞는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거에 관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 투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집중되는데요. 선수들의 투구폼 하나에도 날카롭게 꽂히는 권영일 코치의 예리한 눈빛. 지금 그의 눈에는 빙상과 선수, 그리고 스톤뿐. 선수들의 투구가 끝나고 나면 따끔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이 이어집니다. 기준은 웨이트를 조절하면 돼요. 웨이트 조절하고 또 안 되면은 이거 조절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조절하면 거진 나올 확률이 커지잖아요, 폭이.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웨이트의 기준을 하나로만 딱 둬버리니까 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웨이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팀원들 전체가 다 라인에 대해서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 해줘야 된다고. 라인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니까 웨이트를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노멀만 웨이트만 하면 라인을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킵이 좀 어떻게 보면 편해진다고. 근데 라인이 많은 뭐 펌프, 핵, 뭐 이렇게 컨트롤 이런 웨이트를 쓰게 되면은 스킵이 다 그걸 다 파악 못하니까 팀원들 전체가 다 도와줘야 돼. 우리의 실력인 거죠.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혼자 못하면 같이 하는 거니까. 컬링은
같은 두뇌 싸움이 필수이기에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대화와 호흡이 유독 중요한 스포츠인데요. 우리가 작전에서 필요한 그 뭐 히트로를 했을 때 그 어떤 턴을 써서 해야 우리 팀한테 유리한지 그리고 그 턴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지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코치님한테 많이 묻죠. 그 부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코치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코치님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렇게 수정해주면 그렇게 저희들이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컬링이라는 종목이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제 시합 도중에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순간순간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휠체어 컬링 같은 경우는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샷을 이제 설정을 처음에 하는데 그게 대화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정확한 샷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휠체어 컬링은 종목 특성상 휠체어에 앉아 장시간 경기를 펼쳐야 하는 탓에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중요한데요. 쭉! 더! 가끔씩 좀만 더 펴고! 더! 휠체어 컬링 선수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탓에 빙상 위에서 추위를 견뎌내는 일이 몇 배로 더 힘이 드는데요. 빙상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제 체력을 좀 더 이제 강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뭐 좀 부상이나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훈련하세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 기본적으로 하는 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등이 있는데 지금 유산소 운동의 한 종류로서 지금 그 스키 에르고미터라는 기구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천 훈련장의 체력 단련실. 거기에 김석현 트레이너의 스킬까지 더해지면 최강 국대팀 완성. 올해로 이제 3년째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5번 그리고 주 2회 휴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제 그 훈련의 방향은 다른 것보다도 선수들이 이제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앉아 계셨던 뭐 휠체어가 뭐 그걸로만 자세를 유지하거나 뭐 그걸로만 어떤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분들이 주로 쓰는 근육이나 지금까지 썼던 근육을 조금 반대로 해서 선수분들 자세도 좀 바르게 세워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뭐랄까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자세며 뭐 생활 동작이며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수분들이 이제 빙상에 들어가 있을 때 체력적으로 좀 요구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추위와 좀 싸우는 거고, 비장애인은 스위핑을 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발산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그 추위에서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추위에 견디는 체력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온 평창 동계 패럴림픽. 1988년 서울 하계 패럴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국가대표팀은 더 나은 성적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촬영해 자세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선수들이 완벽한 자세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의 이은미 전략분석관. 저희 이천 훈련원에는 영상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각 매일 시트마다 선수분들이 훈련을 하실 때는 이 훈련을 하시는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요. 그리고 선수들의 몸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자세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빠져지고 있진 않은지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이제 편집을 해서 선수분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휠체어 컬링은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시합이 진행되는데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대별로 선수들이 투구했던 타이밍을 태깅해 놓으면 선수들이 자신의 투구했던 그 순간의 장면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좀 더 노후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하루하루 평창으로 가는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쌓여가는 걱정과 고민. 하지만 훈련하는 동안만큼은 온 신경을 스톤에만 집중하는데요. 스스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들 제가 이제 열심히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선수분들이 다 지금 열심히 너무나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도 이제 선수 시절에서 가장 부담됐던 게 이제 국내에서 하는 국제 시합이었거든요. 이제 국제 경기를 나가게 되면은 선수단만이 이제 우리를 지켜보는데 국내에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 모든 관중이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니까 아마 선수분들도 그 국내에서 하는 경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남은 지금 이제 197일 오늘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선수들이 그런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뭐 환경적으로 좀 시끄러운 곳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수들이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경기에서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하고요. 이제는 방 안처럼 편안한 빙상장이 아닌 책상 앞에 모여 있는 선수들. 수업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끄적끄적 필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는 모습이 어쩐지 낯선데요. 컬링 이론이라도 배우는 걸까요? 이분들 대체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이때 눈에 보인 체계 정체, 멘탈 트레이닝. 선수들의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라.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의 장창용 멘탈 코치입니다. 멘탈 코치는 심리 기술 훈련, 멘탈 기술 훈련을 일컫는데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휠체어 컬링에서 멘탈 트레이닝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이동환 선수가 네모 7세요. 어떤 선수의 특징일까? 1. 평소와 다르다. 2. 서두르다. 서두른다. 3. 여유가 없다. 4. 쫓긴다. 말린다. 5. 에러가 는다. 6. 나쁜 습관이 나온다. 자동화 안 된 선수. 우리예요? 아닙니다. 자동화 좀 만드는 단계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단체 경기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실제 시합에서 어떤 전 엔드에 에러 했던 거를 계속 누적해서 에러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 리더, 세컨, 서드, 스킵이 있는데 리더에서 실수했을 때 이 격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한 개 실수했을 때 뒤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이 팀워크 아닙니까? 이게 실수했을 때 괜찮아, 내가 뒤에서 해줄게.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또 나가지고 아 쏘리 아 한 개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이게 팀에 이제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지금은 되잖아요 우리 팀이 그 정도는 극복을 했다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자 누님 참 고맙더라고 나 할 때 많이 좀 격려해주고 이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 분위기가 좋아요. 칭찬해 주시고. 저도 실수했을 때는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가드 됐을 때는 재단 씨 클리어 좀 해주세요. 클리어 연습. 저한테 클리어. 이렇게 얘기가. 클리어 해야 되겠네요. 편안하게. 돼야죠. 그게. 네, 네. 하나는 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 측면하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성장. 두 가지 큰 프레임워크인데 경기와 관련된 거는 경기장에서 그 선수들이 원하는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은퇴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을 때 일반 생활을 하실 때 거기서도 이런 여기서 이 경험했던 이런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같은 이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거죠. 지금 몇 년 됐거든요. 같이 호흡을 맞춘 지가 많이 바뀌시는 걸 제가 이제 느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보람이 있죠.
한바탕 빙상위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훈련 뒤에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집밥과 같은 정성으로 가득 차려낸 반찬들. 역시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심인가 봅니다. 전기훈련 아니면 여기 이천에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얼마나 드셔야 되는 거예요? 200이면? 이제는 가족 같은 선수들과 코칭 스텝. 그래도 가끔은 가족들이 그리우시죠. 휠체어 컬링팀 세컨을 맡고 있는 차재건입니다. 12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12년째요? 컬링팀 참가하시는 건 지금? 참가한 지금 없고요. 이번 처음이고요. 작년에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재작년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안 힘들다 그러면 안 되고요. 힘든 거는 다 힘든 거고 그래도 좀 지금 이제 코치진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선수들하고 좀 하나가 돼갖고 지금 이제 평창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이 되는 거는 뭐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동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동료들이 챙겨줬을 때 그때 힘이 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한번 전화 통화하고 그러고 났을 때는 좀 가족들이 이제 또 특히 이제 우리 공주님이 이제 아빠 힘내세요 하는 이런 게 있으면은 그때도 좀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빙상위에서는 승부욕 가득한 모습이지만 자녀들에게만큼은 한없이 풀어지는 딸바보 차재관 선수를 위해 제작진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민자 선수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선수들 끝까지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 우리 막내예요. 지난주 박민자 선수에게 도착한 영상 편지 기억하시나요? 빈동네 조인종 소리에 어둠만을 열었더니 그또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있었죠. 무슨 감정 있나요? 마음에도 안 되는 찍은 거예요?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몰래 찍으시느라 힘드셨다고. 정말로? 그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저한테 비밀 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도 또 이렇게 또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또 좀 다르네요 조금. 집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래 불러주세요? 네, 아빠 힘들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좀 애교로 많이 피죠. 좀 애들이 민규, 미나, 민우야, 아빠 항상 너희들한테 같이 못 놀아줘서 조금 미안한데 아빠가 평창이 끝나고 나면 열심히 놀아줄게. 그때까지 기다려. 화이팅. 다시 해야 되는데 민규 엄마도 얘기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래. 민규 엄마 2018 평창 패럴림픽에 우리 팀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민규 엄마가 민규, 미나, 민우
키우느라고 좀 고생이 많은데 조금만 더 고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사랑해. 화이팅! 함께 먹고 자고 훈련하고 훈련 기간만큼은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저희 보호자 아죠. 거의 보호자 수준이고 저희 어디가든지 먼저 찾는 게 이제 감독님, 이제 코치님, 트레이너님 이러거든요. 그냥 뭔 상황만 있어도 먼저 부르는 이름. 함께한 세월이 쌓여간 만큼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지만 말로 해야 전해지는 진심도 있는 법이죠. 코치 스태프와 선수는 어떤 관계라고 보세요? 아, 공생. 선수들은 당연히 코칭 스태프들을 믿고 이제 지도하는 대로 따라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지만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로 그 내가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아, 이 사람이 지도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는 선수들이 결과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으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대회가 또 그 하나의 결과물이 되겠네요. 말씀하신 평창 패럴림. 네. 이제 끝이죠. 이제 결과물이 끝. 결과물이 끝. 네. 200여일도 채 남지 않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 하지 마라 제발. 선수와 감독이 직접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컬링이라는 게 참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 계기로 평창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 컬링이라는 게 휠체어 컬링이 널리 좀 속속들이 좀 알려져서 정말 활성화가 돼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것까지도 정말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멋있거든요. 운동 자체가 멋진 경기예요. 패럴림픽 하면은 좀 또 그래도 약간 관심이 좀 적잖아요. 좀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줘갖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선수들보다 더 많이 했으면 많이 더 적게 준비하고 더 열심히 준비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까지 선수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할 거니까 똑같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고 패럴림픽이 꼭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 정승호 선수, 박민재 선수, 이동환 선수, 차지관 선수, 손석 선수 지금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을 준비해서 이제 200일이 좀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준비한 게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외부에서 부는 바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외부에서 열심히 하나가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셔서 끝까지 함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빙상 위에서 그리고 빙상 밖에 모든 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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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합니다.